아직 걸음마도 뗄 수 없는 생후 8개월의 어린아이 재우. 가족들의 부주의로 끓는 기름에 빠져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흉터는 물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까지 우려되는 치명적인 상황.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의지해 단 한 달 만에 깨끗한 얼굴을 되찾게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끔찍한 화상을 치료받은 사람들. 그 기적 같은 이야기 두 번째 시간 권능 스페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민을 통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느껴볼 수 있는 시간 권능 스페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화상 치료 사례 두 번째 시간으로 전해드립니다. 태어난 지 약 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펄펄 끓는 기름에 데여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면 만약 여러분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화상은 치료 후에도 흉터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늘 만나볼 이재호 아동의 부모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맡기고자 믿음으로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받은 후 재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006년 1월, 생후 8개월이 지난 어린 재우에게 악몽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 복음화를 이루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가던 재우 가족. 설 명절을 맞아 음식 준비가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음식 장만을 하던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 있던 재우는 무심코 부엌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 그리고 잠시 후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재우의 울음소리가 사태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건져야 되겠다. 먼저 머리부터 이쪽 머리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같이 머리 들어갔는데 이쪽은 덜 되었는데 손 짚고 이렇게 짚고 여기 들어갔는데 한번 잡았는데 그걸 놓쳤어요 제가. 180도. 끓는 물의 온도보다 1.8배나 더 뜨거운 기름 속에 넘어진 재우. 아빠가 재우를 건져내었을 때는 이미 얼굴에 살갗이 벗겨지고 이마와 눈, 윗입술과 머리에도 수포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집이 생겨 있고 색깔이 지금 빨갛지 않습니까? 이런 밑에 면이. 이런 경우는 이제 표층 2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층 2도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수포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2도 화상인데 대부분 봐서는 표층 2도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화상 입었을 때 고통이 가장 심하죠. 이런 거는 조금만 그냥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아플 정도로 이런 상처가 가장 아픈 상처입니다. 재우의 부모와 가족들의 마음은 한없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만약 온전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단물 그러시는데 저는 순식간에 단물이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빨리 열을 식혀야 되겠다. 그것만 이제 생각이 들어서. 너무도 급박한 상황. 하지만 재우의 부모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치료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울기만 하고 엄마만 찾았어요. 엄마한테 오니까 좀 아기가 좀 진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가지고 기도받고 어머니가 서울 가야 된다고 기도받아도 가야 된다고 가지고 옷 차려입고 갔어요. 이렇게 옷만 그냥 대충 옷만 갈아입고 그냥 가가지고 차를 타고 갔어요.
2006년 1월 28일 설 인사를 위해 사택에 모인 많은 성도들. 3시간 만에 도착한 당 회장님 사택. 아래쪽에 바로 탁이 있는데 거기 탁이 지나. 당 회장님은 재우의 소식을 듣고 성도들과의 만남 후에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심하게 일그러진 재우의 얼굴을 확인하고 당 회장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얼굴도 피고 아버지 화상 입은 거 지켜주옵소서. 모두 화기도 물러가고 성령의 불로 대맞고 깨끗한 온전함이 있구나. 공기 중에 어떠한 세균도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 지켜주시고 흉때 없게 하시며 아버지 신속히 깨끗하게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기도받은 재우의 가족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기도 받고 올라오는 때는 뭐 이렇게 많이 좀 울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내려갈 때는 기도, 그러니까 당 회장님한테 당회장님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내려갈 때는 젖도 묻고 많이 보채지도 않고 좀 안심한 채로 이렇게 좀 잠을 자더라고요. 화상을 입은 재우를 보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된 재우의 부모.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재우가 화상을 입은 것 같아 마음이 점여왔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실 때 네 십일조를 온전하게 지키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마음속으로 띠끔하죠. 보대한다고. 그러면 주일 생활을 하느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생활을 하라는데 왜 그래 순종을 안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는 내가 너무 크게 잘못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였죠. 나중에 안 낳았으면 엄마한테 이렇게 엄마 나 왜 이렇게 낳았어 그렇게 말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을 보면서 눈에 띄게 호전되어가는 재우의 모습을 통해 치료의 확신이 생긴 재우의 부모는 하나님께 계속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그 후 사고 6일 만인 2월 3일 왼쪽 얼굴에 거의 다 딱지가 입혀지기 시작했고 다시금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후에는 치료의 역사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사고 후 2주 정도가 지난 2월 10일에는 이마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위의 딱지가 떨어졌습니다. 아멘. 기도 받고 와서 이렇게 계속 낳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렇게 눈에 다 보여요.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이렇게 딱지가 이렇게 붙었다가 이게 새싹 올라오면 떨어지고. 지난주 여러분 보시면 붓으로 까겠는데 절대 인위적으로 띄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상 입고 하나님 치료하실 때 손을 대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돼요. 뭐 약을 바른다, 뭐 해도 안 되고 붕대를 감는다, 공기 중에 세균이 틈타면 안 되니까 뭐 나 절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후 20여일이 지나고 재우의 모습은 왼쪽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고 나고 3주 만에 네. 딱 한 달 되니까 다 나았어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믿음으로 먼 길을 달려온 재우의 부모. 이러한 믿음의 행함은 재우의 가족에게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다시 만난 재우. 재우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엄마.
생후 8개월의 어린 재호가 사고 후에 보냈던 3주의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가족과 교회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재우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 간증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화상의 위험성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평상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어린이 사망사고 원인 1위가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김선 아동 역시 순간의 실수로 평생 얼굴에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을 겪게 되었는데요. 믿음으로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안면 화상을 깨끗하게 치료받은 김선 아동의 이야기, 그리고 국내외 다양한 화상 치료 사례들을 전해드립니다. 2011년 4월 주일 저녁 예배 후 친구들과 장난치느라 앞을 보지 못한 선이. 그만 뜨거운 국물을 옮기던 어느 성도님과 부딪히고 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 화상으로 인한 화기로 고통을 호소하던 선이는 급히 담물터로 옮겨져 담물을 바르게 되었습니다. 뜨거웠어요. 지옥 같았어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이제 2도 화상이 되겠고, 2도 화상인 경우는 뭐 겉에서 이렇게 바람만 불어도 아플 정도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게 이제 2도 화상이죠. 소아 화상인 경우는 일반 성인들과 달라서 같은 정도의 화상을 입더라도 소아들은 아직 이 피부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온도로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상처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경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희의 소식을 듣고 단물터로 달려온 부모. 기관 집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단물터로 지금 빨리 좀 오라고 했더니 왜요? 저는 이제 왜요? 그랬더니 선희가 좀 다친 것 같다고. 허물이 심한 부위가 이렇게 이쪽 부위였는데 여기가 허물이 벗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그 당회장님 계신다고 해서 이제 기도받는데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닌 얼굴에 화상을 입은 상황. 선희의 상태를 살펴보던 부부는 혹여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들이 다친 건 아닌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물만 나더라고. 눈물만. 저 때문에 이렇게 또 다친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고. 당회장님 말씀이 그때 떠올렸어요. 훈계를 하되 감정을 갖지 말고 해야 된다고. 근데 매를 들거나 혼을 내거나 할 때 너무 감정이 실려진 야단을 쳤었거든요. 회개가 막 몰려오더라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당회장님께 나아간 선희 가족은 믿음으로 기도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예 안수해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 얼굴 이곳저곳 화상 다 물러가라. 아멘. 머리에서, 얼굴에서, 목에서, 몸에서 다 화상 열기야 물러가라. 아멘. 통증도 물러가라. 피체면 아버지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를 받고 한편은 이제 저도 마음이 이제 놓였죠. 아,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고 마음이 왔기 때문에. 저 그들 불러내서 기도받은 후 통증이 사라진 선희는 마음의 안정을 찾은 듯 잠이 들었습니다. 통증도 없고요. 아픈 것도 다 없어지고요. 원수마귀가 아픈 거 찔린 것도요.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이거를 세상에 어떤 그 약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처음에 그 화기 빼내려고 한 3, 4일은 아마 고생해야 될 거예요. 그 순간 그 2시간도 안 돼서 화상이 없어졌지. 그 화기가 없어졌다고 자고 일어나서 안 아프다고 또 장난치고 또 다녔거든요. 그 후 단물을 뿌리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니
신기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자고 나면 확 이렇게 빨갛게 딱지가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딱지가 한꺼번에 딱 입혀지면서 새살이 돋는 게 아니라 이쪽 부는 딱지가 떨어지면 그쪽엔 바로 또 새살이 돋고 또 이쪽 부는 딱지가 붙으면 또 새살이 붙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그렇게 일어나더라고요. 당 회장님께 기도받은 지 불과 10일 후 딱지가 안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사이 선희의 화상 부위가 너무도 신속히 흉터조차 없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좋았어요. 현지에서 안 뛰어다녔다 생각했어요. 다른 약 하나도 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물만 뿌렸고 당 회장님 기도받고 단물만 뿌렸기 때문에 목자의 권능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이번에 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선희와 가족들. 선희의 치료를 통해 그보다 더욱 값진 믿음의 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5월 17일 주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요. 누룽지가 말려진 것이 있길래 간식용으로 튀겨놓을까 하다가 전기 튀김기에다가 180도로 불을 올려놓고 냉장고에 보니까 가래떡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래떡을 넣어가지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뒤집으려고 뒤집는 순간에 뻥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굴로 내쳐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그 식용유가 이렇게 끓고 있고 그 부엌에는 바닥과 이런 모두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식용유가 얼굴을 다 덮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 화끈거리면서 굉장히 주시고 아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급하게 저는 이제 그 화장실로 가서 얼굴에 식용유도 제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물을 뿌려서 일단 대충 제거를 하고 방으로 가서 눕히고 다물을 뿌렸던 거죠. 그리고 사삼 기도를 받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사삼 기도 받으면서 다물을 뿌리면서 이제 그 순간에 그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기가 이렇게 멎었어요.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뭐 큰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 왠지 웬 이렇게 마음이 기쁜지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심각하게 이렇게 이것 딱 하는데도 병원 생각은 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순간에 그 기억났던 게 김은득 권사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 회장님 간증해 주신 그 간증 생각이 나면서 그 이틀인가 됐을 때 우리 김선 자매가 그 이희진 목사님 그 기도처에 가시는 편으로 사진 기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지가 일주일이 됐었나요? 아주 가벼운 쪽은 한 차례만 하고 깊은 쪽은 두 차례에서 다 떨어지던데요. 한 10일 만에 다 떨어졌어요, 딱지가. 12일째가 주일날이었었어요. 근데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올 수 있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제 치료 과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진짜 우리 만민의 양떼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요. 어떻게 뭐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사랑해요. 네, 수련회 전주 토요일 날 단일 체류를 하다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라면을 물에 끓이고 있었는데요. 그 라면 냄비를 실수로 쳐가지고 그 냄비가 떠오르면서 하반신 전체에 쏟아지게 되었었어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걸을 수도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주먹만한 수포까지 자라다 보니까 그 무게까지 감당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회사를 잠시 쉬게 되었었어요. 기도하는 사집회에 참석해서 계속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와서 기도해 주셔서 또 깨닫게 되고 회개하니까 하루가 지나듯이 그 상처가 호전성을 보이면서 통증이 사라져가고
수포가 자동적으로 터지고 하나하나씩 터지기 시작하는데 수련회에 버스를 탔는데 버스를 타고 나서부터 허물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착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제 숙소로 갔는데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자기 혼자서 허물을 벗겨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대 환자기도 받고 바로 이제 단에 올라갔을 때 모든 통증이 사라지면서 더 온전하게 허물들이 거의 다 벗겨졌던 것 같아요. 오늘 수련회에 와서는 뛰어다닐 수도 있게 되었고 당회장님 기도 한 번 더 받고 이제 허물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캠프파이어까지 마쳤고 나서 온전히 이제 살은 다 자랐고 화상이 생기고 이제 새 살이 돋아나다 보니까 체력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만민의 가족인 13살 루스텀 형제는 재활용품을 모아 파는 일로 어머니를 돕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휴지통에서 물병을 보았고 그것이 화학물질인지 모르고 마시려 했어요. 그런데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냇가에 쏟아버렸죠. 그것은 산이었고 공기를 통해 얼굴 아래쪽과 가슴에 닿았어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화상으로 인해 가슴에 큰 상처가 생겼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 심한 고통 속에서도 루스터 형제는 믿음을 내보였습니다. 김은자 선교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기도해 주셨고 단물을 주셔서 매일 마시고 상처 부위에 뿌렸어요.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받고 단물을 마신 후 제 몸은 가벼워졌고 통증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나아졌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을 때 아들은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사라졌다고 했고 점점 낫게 되었어요. 권능으로 아들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단물을 통해 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간증자를 만날 곳은 인도입니다. 3살 된 아들 조슈아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암비카 성도. 1년 전 제 실수로 아들이 뜨거운 밀크티에 손이 담그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들 조슈아는 울었고 저도 너무 당황해서 마음이 아파 울었어요. 치료를 하기 위해 사고 후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약을 발라주는 건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저는 구역자님의 도움으로 첸나이 만민교회에 가서 힌두교인 언니의 재촉에 못 이겨 주일날 힌두 사원에 갔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당회장님의 시공가를 초월한 기도를 받은 조슈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님의 기도를 받은 후 조슈아는 치료받았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신 무한단물을 아들의 팔에 뿌렸는데 그 후로 조슈아는 흉터도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목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무리 심한 화상이라도 기도만 받으면 열이 단번에 물러가니까 통증이 없어지죠. 그러고 나서 기도 몇 번 받음으로 깨끗해져 버리고 흉터 하나 남지 않게 깨끗해져 버립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변함없이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 내보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참됨을 인정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화상의 상처를
말끔히 치료받은 사람들. 그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창조의 권능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간증을 통해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만나보셨습니다. 화상으로 짓무른 상처와 불에 타서 죽어버린 세포들이 되살아나는 역사.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권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양한 증거들을 통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만나보는 권능 스페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